제주시 해안동에 자리한 제주온기 수문미술관. 이곳에서 바다숲, 제주 옛바다와 산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실내를 환히 밝히는 각양각색의 산호들, 제주 바다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뜬 작품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멀어지는 것,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 그리고 산호가 파괴되고 죽어가는 것, 이런 일들이 무관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전시를 준비했고요. 이 전시엔 무려 50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했는데요. 제주를 중심으로 서울 등지의 직장인, 주부, 학생이 참여해 각자의 취향과 생각대로 산호를 떴습니다. 바다를 지키고픈 그들의 바람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곳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포근한 느낌의 털실로 산호를 만들어서 더 좋았고요. 이제 백화현상으로 된 산호들이 모두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집 앞이 바다여서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바다 안이 아프다고 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고 새로운 경험을 해서 좋았어요. 산호뜨개는 제주 생태 프로젝트 오롯이 진행하는 실험인데요. 오롯은 생태 치유를 통한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 500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한 번도 뜨개질 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었고요. 간단한 방법을 배워서 본인들이 알아서 뜨개 모임, 산호뜨개 모임을 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생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산호뜨개는 지난해 7월에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뜨개질과 환경이 이어질지 우려가 컸는데요. 하지만 참여자가 산호를 뜨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산호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면서 바다 환경을 고민하게 된 건데요. 자발적인 모임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프로젝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뜨개질이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산호는 수온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리고 해류가 물살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리고 오염이 조금만 심해져도 금방 죽게 되는 연약한 생물체들이거든요. 한 마리 산호 한 군락을 살리는 그것이 직접적인 목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의 마음의 문을 열고 바다의 마음을 문을 열고 다가가게 하는 그런 길을 만드는 게 저희의 이제 목표였습니다. 전시장 한켠의 뜨개 체험장입니다.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산호뜨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아름다운 산호가 정말 바닷속에 살고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는데 정말 아름답네요. 뜨개질을 해보니까. 아, 바닷속은 죽어가고 있고 산호를 지켜야 된다는 것도 여기 와서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아를 찌를 때 부르던 옛날 노동요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뜨개질 얘기를 넣었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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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호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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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호 요 바늘로 산호를 뜨자 요 바늘로 산호를 뜨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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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호 한 코 두 코 엮거나 보자 한 코 두 코 엮거나 보자. 제주 해녀 21분도 전시에 참여했는데요. 제주 바다의 변화상에 대해 들려줍니다. 옛날에는 바다에 가면 바다 색깔이 그 풀이 많아가지고 좀 딸랑한데 이제는 또 희어 풀이 안 나가지고 백도 백바닥 백바닥. 바다가 돌방귀들 물속에 가서 이렇게 의지하고 심을 때가 있어. 여기다가 심으면 이 돌이 지금 바삭바삭 부서져. 그런다 하더라고요. 보여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데 풀들이 돌에 이렇게 붙어서 딱 자라야 되는데 이걸 붙이로 붙어야 그거 먹이도 되고 고기들 다니고 의지도 되고 그런 거. 자연이 죽으면 사람도 죽었어. 아니 살 수 있잖아요. 바다에 해초가 없으면 고기도 안 살듯이. 산에도 마찬가지라 자연이 없으면 사람도 다 죽어. 바다숲 제주 옛바다와 산호전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계속됩니다.